찐 연기에 물이 오른 두 배우가 만났는데요. 바로 김정은, 이범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. 이 두 사람이 만난 영화는 7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. 이제는 아련한 그 시대의 추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할 그들,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. 자, 시대극 코미디를 표방하는 잘 살아보세요의 촬영 현장 공개합니다. 경남 하동의 한 시골 마을. 이범수와 김정은이 영화 잘 살아보세요를 한창 촬영 중입니다. 제목으로 봐선 전원일기 특집편 같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. 이범수와 김정은이 투입된 70년대 농촌,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짝 엿볼까요? 사업을 나가시고 대단하시네요.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.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원일기보다는 시문의 상록수를 보는 듯한데요. 그 나라에서 농촌을 보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. 아유, 큰일이라. 뭐지? 존이라로. 존이라로 오셨네요.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많은데. 가면서 그럼 후딱 가요. 자, 이쯤 되면 이 영화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김정은은 농촌 개몽을 위해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, 이범수는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농촌 지도자라는 것이죠.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거죠? 이렇게. 괜찮으시네요. 그 비밀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.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낳지 않는 겁니다. 농촌 개몽을 위한 김정은의 방법은 선진몸을 도입하는 산화 제한. 하지만 이 말은 곧 대대적인 반발을 삽니다.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국가 정책 중 하나였던 1970년대. 아이고, 내 새끼가 부정 타서 어쩔까? 보건소 직원인 김정은이 도착한 곳은 전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.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? 한번 해볼 테요. 70년대 공무원 역시 다른데요. 아, 지금 칩니다. 자, 농촌을 개몽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김정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일을 손수 돕고 나섭니다. 아이고, 비켜요. 다 달라붙네. 자, 칩니다. 칩니다. 젖먹던 힘까지 다해 힘껏 내리쳐보는 김정은. 이런 고된 일도 해낼 수 있어야 농촌을 개몽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힘을 내봅니다. 하지만 차력 시범에 그치고 마는데요. 여기서 포기할 김정은이 아니죠? 콘돔을 꺼낸다. 이제 처녀의 몸으로 몸소 피임법을 강의합니다. 안인지 바깥인지 잘 살펴본다. 끝을 잡아 공기를 뺀 후 끼운다. 천천히 끝까지 내린다. 하지만 4단계 동작은 너무 복잡해서 시료를 거두지 못하는데요. 이게 피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. 매일 하나씩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. 보약도 아닌 것이 이걸 매일 먹어야 되나요? 이것도 어째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네요. 아유, 무식한 놈. 우리가 콘돔 답답하다고 해서 준 약을 인마 왜 마누라가 먹어? 산화제한만이 농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김정은의 말을 굳게 믿고 있는 이범수. 여성용 피임약 먹고 부자 될 꿈을 꿉니다. 아닌데. 저기 석구야. 엥! 어쩜 이 시장식이 그걸 하나가리에 달려준다면 잠깐만. 출산을 막으려는 김정은과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엉뚱한 꿈을 꾸는 이범수의 시대 코미디극 잘 살아보세는 다음 달 촬영을 마치고 올 상반기 개봉할 예정입니다.